네, 응시배 다시 박정한 구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기 준우승자로 16강 시드를 받았던 박정한 구단. 황인숭 4단과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황인숭 4단은 중앙 나를 자 두어 가면서 탈출 겸 백도를 씌워가는 건가요? 네, 일단 안쪽에서 머물란 얘기죠. 네, 거의 급소입니다. 네. 사실 거기를 흑이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은 백이 가야 됩니다. 네. 너무 너무 급소죠, 거기는. 예, 급소여도. 지키기 전에 수순인가요? 흑의 자세가 정말 안 나와요. 뭐 모양만 보면은 지금 흑이 그냥 연결에 급급한 모양인데요. 결국 봐도 이제 집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제 백이 하나 지킬 거고요. 예, 거기 네. 지키면 이제 확실합니다. 이쪽에 마치 없으면 지금 여기를 그 흑이 거의 가야 됩니다. 이쪽을 어디를 가야 됩니다. 이쪽이나 뭐 이렇게 가면 그냥 박정한 구단이 이런 정도만 갈수 있으면 지금 집으로는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여기서도 짭짤하게 집 났고요. 네. 이쪽은 이제 맛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우화만 아까 32집이었거든요. 예. 그수 하나는 이제 좀 기분이 좋은 그 황인승 선수의 한 수입니다. 황인승 입장에서 그 아주 기분은 좋습니다. 그 수는. 아예 나오겠다라는 건가요? 그럼 이건 맛을